세 번째 퀴즈입니다. 마법포데이, 어떤 나라의 이발사,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는 365명의 남성 거주자가 있습니다. 그죠? 한 해 동안. 근데 그 해는 윤년은 아니었어요. 윤년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년. 윤년은 아닌 어떤 한 해 동안에 이렇게 합의가 되었어요. 어떻게 합의됐느냐 하니까 매일, on each day, 매일 한 사람이, 한 남자가 그날의 공식 이발사가 되기로 했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루 이상은 공식 이발사로 복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대 한 사람만 공식 이발사가 되는 거죠. 365명이 365일 동안 하루씩 공식 이발사가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자, 또한 어떤 주어진 날에 공식 이발사, 그렇죠? 어떤 날, 어떤 주어진 날에 공식 이발사는 그날에 그날에 사람들의 면도를 시켜줄 유일한 사람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말이죠. 공식 이발사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면도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식 이발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세이빙, 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now 또 that 이하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니까 on any day. 이번에는 any가 왔어요. 이전에는 뭐가 왔었나요? on each day 있었죠. each day. 이 부분하고 any day 하고 서로 의미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on any day. any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all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이든 공식 이발사, 그날의 공식 이발사.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한 사람의 이발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공식 이발사인 때 누구든 공식 이발사가 되면은 최소한 한 명은 이발을 한다는 거죠. 면도를 시켜 주는 거죠. 면도. 그렇죠? 자, X 스타, X 뒤에 스타부터 있죠. X 스타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X가 공식 이발사였던 날의 첫 번째로 면도를 받은 손님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let X 다음에 let 다음에 절이 와요. 절이 오는데 상당히 재밌는 절이 옵니다. 어떤 절이 오냐니까 접속사가 없고 동사는 원형이 와요. 주어, 동사, 나머지는 보충어입니다. 여기까지가 보충어죠. 보충으로 명사구가 와 있죠. 명사구에서 명사, 관사, 형용사,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절 여기까지 와 있고, 그죠? 이 형용사절에 또 이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가 눈에 들어오죠. 제가 딸리 설명할 필요 없겠죠. 단지 let이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절을 종속절을 가지는데 그 종속절은 접속사도 없고 동사는 원형이라는 거예요. 자, X가 공식 이발사였던 그날에 첫 번째로 면도를 받은 손님이 X스타라고 합시다. 이 말이죠. 또한 모든 any day d for any day d 되었습니다. d라고 하는 날입니다. 뒤에 모든 d라고 하는 any라고 하는 N은 올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D날, D날짜, D날, D형태의 날입니다. D타입의 날에는 반드시 E타입의 날도 있다는 거죠. D타입의 날은 무엇이고 E타입은 무엇인지를 보죠.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것이 이런 의미로 나왔습니다. Such that 돼 있어요. 모든 남성 거주자 X와 Y에 대해서, 그죠? 만약에 X가 day E, E타입의 날에 Y를
면도를 시켜줬다면은 그렇다면은 X 스타는 D 타입의 날에 Y의 면도를 시켜줬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한번 여러분 글자를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그림을 넣어가면서 한번 넣어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모든 D타입의 날, N이는 올이라고 그랬죠? 모든 D타입의 날을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죠? 에 대해서 전지사구입니다. 그리고 DE타입의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D타입의 날 각각에 대해서 E타입의 날이 있다. 어떤 날이냐니까 such that은 부사절입니다. 그냥 such부터 끝까지가 such부터 이 문장 끝까지가 하나의 부사절 A로서 shall 절이 와 있어요. 여기서 A까지입니다. 표시를 해놓을까요? such that 또 마찬가지 N인 올이라고 그랬죠. 그죠? 모든 남성 거주자 X와 Y에 대해서 만약에 X가 E타입의 날에 Y에게 면도를 시켜줬다면 그렇다면 X스타는 얘죠. 그죠? X스타는 X가 면도를 해준 첫 번째 손님이 됩니다. X가 자기의 당직날 그죠? 당직날 면도를 해준 첫 번째 손님이죠. 이 첫 번째 손님이 Y를 D타입의 날에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D와 E 관계가 1년 365일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궁금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now 이상의 조건들, 이 조건들입니다. 이 조건들은 확실히 패러독스에 연결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상의 이런 조건들 데이입니다. 데이는 뭔가 재미있는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되냐니까 on each day 매일 적어도 한 명이 자기 스스로 면도를 한다는 결론에 도출된다는 거죠. 왜 그러한 결론으로 연결되는지를 증명해 보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퀴즈입니다.